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몰라도 되지만 알면 재밌는 러시아 상식 10가지. 어떤 상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러시아는 명왕성보다 큰 나라이다. 두 번째, 러시아와 미국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불과 4km이다. 세 번째, 러시아의 붉은 광장의 이름은 공산주의와는 관련이 없다. 네 번째, 러시아 사람들은 1인당 연간 순알코올 15.1리터를 소비한다. 그럼에도 세계 4위에 불과하다. 다섯 번째, 러시아에는 세계 나무의 약 20%가 있으며 전 세계 단수의 5분의 1이 바이칼 호수에 있다. 여섯 번째, 석유 생산 및 수출로 인한 수입은 러시아 연방 예산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. 일곱 번째,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는 국민들에게 수염세를 부과했다. 여덟 번째, 10년 전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1인당 억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었다. 아홉 번째,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베니스보다 다리의 수가 3배 많다. 열 번째,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65세로 북한보다 낮다. 러시아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관심이 많진 않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. 땅 크기도 굉장히 크고 굉장한 문화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. 오늘은 몰라도 되지만 알면 재미있는 러시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상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